자, 오케이 갑니다. 아프리카 닉네임 사두 온라인 거상 닉네임 역마살김 님께서 개평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2015년도 12월 7일 첫 번째 개평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개평이고 지금 중남 203랩에다가 전장잔액 1700만전 모든 돈을 다 쓰신 것 같아요. 뭐 신등을 봐도 그냥 평범하고요. 그냥 평범한 중남이 아닌가 싶은데 전직 중남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시아. 자 봅시다. 야 청룡 서버 사람 많네. 나 주작 서버인 줄 알았어 지금. 청룡도 괜찮다. 자 일단은 본 캐릭부터 살펴보면 본 캐릭 스탯 불러드릴게요. 7600에 체력 7600 마력 2500 전형적인 진각 중남. 아 뇌검 중남. 아 죄송합니다. 뇌검 중남을 제가 못 알아뵙고 아이고 이런 뇌검 중남이었어요. 오 그래? 근데 뇌검 중남 치고는 MP가 좀 작은데? 이거 MP 많이 딸리실텐데 오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특성도 뭐 잘 찍어주셨고 뭐 본 캐릭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현금을 좀 쓰셨네요. 분명히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좀 노가다를 극도의 노가다를 겪어서 내가 한 10년은 늙었다 그 정도 노가다를 겪으셨으면 뭐 이 정도까지 마련하는 거 불가능하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랑기포 순비연 유방 그 다음에 오행기 이렇게 네 마리죠 지금 1, 2, 3, 4 이렇게 네 마리 있는데 손병은 하나밖에 안 드셨고 귀선은 아직 한 개도 안 드셨습니다. 오 잠깐만 일단은 굉장히 좀 침착하신 것 같아요. 침착하시고 자기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잘 알... 잠깐만요. 어머니가 뭐 먹으라고 갖다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끊겨서. 자 요런데 장수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뭐지? 얘는 그냥 그거 용인가요? 시나리오 용동 같은데? 시나리오 용인 아 써있네요. 시나리오 용이라고. 이름에 얘 정체성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 자 순비연 아이디가 본처 후처가 있겠죠? 뭐 빨갱이야 얘는 또? 후처 어딨어? 아 의자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왕 등장! 본처에다가 첩 한 명 첩 두 명 의자왕 뭐 게임이야 즐기기 나름이죠. 잠깐만요 몇 명의 후처를 더 두실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빵 아니 이분 인성 왜 이래. 아니 얘가 뭘 잘못했네. 어? 얘가 뭘 잘못했어. 빵 셔틀의 서름을 알기나 해?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빵 셔틀 한번 해봤어? 이러면 안 돼. 그래 다행히 뭐 저기 인종차별은 안 하시네요. 백인 행기오 아 국적은 지금 미국이시네요. 지금 뭐 재미교포 같은데 아 이게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의나 뭐 이렇게 좀 유교적인 사상 자체를 좀 많이 떨어져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오행기 이름 보면은 뭐 재미교포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파랭이 빨갱이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가 않아. 염력사 음양사를 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빨갱이 파랭이 그냥 색깔별로 구분한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본처 이 말은 어디서 배워온 거야. 자 본처는 기태셋 깔끔하게 끼고 있고 행기오 본인의 분신 같은 존재라서 그런지 역시나 뭐 기태셋 끼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한국인이라고 뻥치지 마세요. 난 안 속아. 나한테는 배관 있어 배관.
안녕하세요. 지갑전사 준비 중인 지갑모험가입니다. 그러네요. 10월에 11월에 10만원 과금하고 이번 달은 15만원 과금할 예정입니다. 땡겨님 방송 보고 6년 만에 돌아와서 새 캐릭터로 거상 시작한 지 한 달 다 되어가네요. 와, 이거 한 달 만에 많이 키우셨네. 하거나 땡겨님 방송 보면서 가장 무난한 테크트리로 키우고 있는데요. 가장 무난하네요. 혹시 질릴까봐 캐시 다 쓰진 않고 천천히 필수 장수 맞추면서 청랑에서 본 캐릭 키웠습니다. 이제 출입증 퀘스트 시나리오 장인 기술 대만으로 넘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인 건 원래 생각했던 거 초중반은 타조 사냥터니까 대만부터 가서 맹호와 라시아를 뽑고 사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곧 크리스마스라 캐시 아이템들이 할인하니 이거 캐평 내용이 아닌데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고민들을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아, 할인할 것 같은데 살까? 말까? 아, 모르겠다. 본인 고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대만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처음 생각한 것처럼 대만을 가는 것과 일본 조선부터 가는 것 중에 자 땡겨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대만을 먼저 갈지 일본이랑 조선 들렀다 대만 갈지. 자 대만 먼저 가세요. 끝. 저기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내용을 다 추려보면 그거야. 대만 먼저 갈지 일본하고 중국 먼저 갈지 아니 일본하고 저기 조선 먼저 갈지 대만 먼저 가세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분 지금 지갑전사지? 생각해보니까 아 지갑전사지 맞아 아 그럼 얘기가 좀 다르지. 어차피 넘어가서 귀서 안 아끼고 그냥 초계와 같이 귀서를 버려주면서 심청일 인당수에 버렸던 그 신봉사의 마음으로 이제 귀서들을 버려주면서 바닥에 깔고 가고 그냥 바로바로 기태셋 애들 다 나올 테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기다려봐. 일단은 그럼 깐용병이나 아니면 뭐 해갑 정도 그리고 귀서 귀하해서약 같은 거 그냥 무한제공 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선을 먼저 가세요. 조선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일본 들렀다가 흥령차 맞추고 조선 들러서 유신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만 가고 그러면 딱 되겠네. 노가다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만약에 게임하는데 재미가 없었으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좀 다른 길을 알려드렸을 텐데 이분은 자기가 지금 현질을 해도 재밌는 거야. 그러면 됐어. 우리가 주로 이제 무자본 초보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니까는 그냥 이분은 잘못됐다 그럴 권리는 우리한테 없어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게임을 열심히 잘 즐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들렀다가 일본 가시고 마지막으로 대만 가시는 걸로. 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우왕 정확하네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배간 사류난 쓴다니까. 사류난! 사류난 쓴다니까. 캐릭 딱 보고 말씀하시는 거 글 몇 마디 딱 읽어보면 느낌 와. 세 달 후에 외국 가신다고. 자 질문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캐평해야 돼. 캡처할 뻔했다고? 방금 건 배관이라고. 어차피 눈은 한계라매. 자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분 걸로 넘어갈게요.